어떤 의뢰라도 불러주면 그대로. 포기를 모르는 소년탐정 김지훈. 진심, 아, 마지막 뭐지?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소. 오늘의 의뢰서를 한번 열어보겠소. 소년탐정 김지웅 의뢰서. 시간 여행 해보고 싶어요. 옛날 한국 사람들 만나보고 싶네요. 만나는 김에 옛날 귀신도. 시간 여행. 이 말도 안 되는 의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 뱀뱀. 영 뱀뱀 선배님입니다. 아닙니다. 신 내림 받기 어때요? 폐가 체험, 귀신 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말도 안 되는 의뢰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든 가능하다고 해서. 네, 뭐든 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 저 그 피라미드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알고 싶거든요. 아,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아~ 네, 네, 네. 네. 제가 오늘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Oh, yeah.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주문을 외워서. 아, 주문도 있어요? 네, 저를 따라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데기리리, 돈데기리리, 돈데기만! 에? 아니요? 한국어예요, 이거? 돈데기리? 주문 뱀도 뭔지 알아요? 알아요? 저도 몰라요. 돈데기리 네.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돈데기리 돈데기리 돈데크만. 팀워크 좋은데? 어, 괜찮은데요? What up, man? Yo! Yeah. 200년 전 조선시대로 왔어. 오, 진짜요? 네. 200년 전에도 CCTV는 있네요. 조금 보면 안 돼. 저희가 말을 한번 편하게 해보도록 했습니다. 반갑소. Just friend, 반갑소. 반갑소. 출발. 아. 여기는 아. 바로 대장간이라고 하네. 대장간. 아, 옛날 약간 농사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네요. 아, 근데 이거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쵸. 네. 이거는 아직도 쓰는데, 그 조개구이 먹으러 가면. 맞아, 맞아, 맞아. 겁나 캐고 하고 한. 여기는. 여기는. 아, 숟가락시네. 숟가락에 진한이라고. 아, 진한. 네. 네. 와, 처음에 숟가락이 이랬구나. 숟가락에 이러면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긁은 용으로. 아, 긁은 용으로. 네, 네, 네. 아, 조금 조금씩. 그렇죠. 아, 만드는 단계요. 아. 아. 진화되는 과정인 줄 알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봤어요. 뭔가 어디서 풍요로운 소리가 들리지 않나? 오. 오, 잘하는데요? 저 이 통계 몰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시간 여행자들입니다. 네. 아. 네. 아. 네, 이게 단소잖아요. 네. 단소 어떻게 보시는지 알죠? 아니요. 우와. 오. 단소. 그래요. 근데 불고 나서 막 사라고 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잡고. 소리 먼저 이렇게. 소리. 먹지 말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 고개 살짝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계세요? 네. 스마일. 웃지 말고. 아, 네. 웃지 말고. 아, 네. 자연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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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물어보세요. 네. 그렇지. 네. 병 보듯이 그렇게 그렇죠. 하면 되네. 병 보듯이. 아. 어? 여기도 보네? 그죠? 스마일. 그렇지. 스마일. 네, 웃는 입술 모양. 네. 네, 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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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렇게. 살짝 끼고. 진짜 어렵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옆에서 하시면 저희가 하는 척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잘 맞춰주네.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저는 이거 네. 좀 무서워요. 아, 전 초등학교 때 이걸로 네. 아버지한테 좀 맞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네. 그때 말을 안 들었던 학생인가 보다. 네, 아니, 엄마가 단수를 직접 골라서 아하. 아버지한테 줘서 아버지한테 진짜 맞았어요. 항상 쓰고 서랍에다 딱 넣어놔야지 눈에 보이는 데서 말 안 들어오면
그냥 다 때리지. 아, 근데 설아 누나도 아빠 꼭 찾아서 절 때리세요. 꼭 찾아서. 아, 그래요? 잘 찾아요. 어머님한테 선물 하나 드려요. 오랜만에. 맞을 것 같은데. 상대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으니까. 형이 뭘로 맞았어요? 저는 옷걸이, 슬리퍼. 슬리퍼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집 들어올 때 야, 너 이리 와! 딱 벗고, 뭔지 알죠? 근데 전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요. 뭐 잘못했지? 뭐 있나 보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내가 보고 싶은 그런 학생 이렇게 해서 봤던 것 같은데? 얼굴? 몰래? 그 애한테 영상 편지? 네, 한번 가볼게. 나 김지웅이야. 너가 날 기억할지 몰라도 나는 널 좋아했어. 아! 내가 널 이렇게 몰래 지켜봤거든. 웃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 그래. 사랑해. 됐습니다. 형도 영상 편지 한번 하죠. 누구한테요? 네, 좋아했던 여자한테. 없을 순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있죠. 좋아하는 거 고백했는데 너가 선배를 골랐잖아, 나 안 고르고. 참 후회되지,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어떻게? 어쩌겠어? 여기다 입금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가격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좋습니다. 여기는 집신 공방이라고 하네요. 집신 공방. 오, 직접 이렇게 하시는구나. 반갑습니다. 저희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시간 여행자들입니다. 네. 네. 여기 아저씨분들이 다 T인가 봐요. 네. 절대 안 받아들여.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오케이. 아니,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B형이요, 역시. 아, B형. 좀 T예요. T. 네. T. 저희 한번 실험해도 돼요? 여기 이거다 사이즈 있나? 형 사이즈 몇이에요? 저 260이에요. 260이랑 270 하나요? 네. 큰 거. 큰 거. 맞아. 작은 거. 어르신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만든 거예요. 어, 진짜요? 어, 와, 감사합니다. 선수 되게 이렇게 만드신 거를 저희가 실을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내 이렇게? 오, 양말 벗어도 괜찮네. 어, 그래요? 오, 완전 편하다. 완전 푹신푹신한데. 진짜 이거 슬리퍼 대신 신어가지고 편의점 가면 진짜 멋있겠다. 그런 현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데? 야, 이게 200년 전이구나. 전기과 매미. 어떠시오? 좀 신어보니까 어때요? 저 일단 만족도 높아요, 진짜로. 그죠? 완전 편해요. 네.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푹신푹신해. 맞아요. 그리고 맨발로 신었잖아요. 찔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도 안 찔려. 어,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신겠습니다. 잘 신을게요. 죽부인. 아, 죽부인. 네, 죽부인. 죽부인은 원래 잘 때 안는용으로 김팩에 그 쿠팡에서 검색했는데 안 나와서 죽부인을 검색하더니 나오던데요. 아, 맞아. 네. 이거는 뭐죠? 이거 그 이거 키 맞죠? 예, 네. 그 새니 키가 아니라 저 애기 혼날 때 쓰는. 너무하다. 오줌 사는 것도 민망해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티 내야 될 거 유치원에서. 좀 너무 슬픈 그거네. 오줌 산 적 있어요? 바지에다가. 네. 좀 많이 샀죠, 학교 다닐 때. 아, 그렇죠. 학교.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지만요. 학교. 그래, 학교 다닐 때 누구나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이불에다 좀 많이 썼어요. 오. 네. 그럼 진짜 TMI 최근 진짜 가장 마지막이 언제예요? 없죠. 에이, 없을 없어요. 수가 없어. 진짜로? 네. 아, 없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없는 걸로. 형, 콘서트 할 때 없어요? 콘서트 할 때요? 네. 방구 낀 적은 많죠. 방구. 막 튼할 아, 네. 때. 네. 그러면. 무대에서 춤추는 서로 완전 눈치 봐. 씨, 누구야? 이런 아이돌 얘기 나온 김에 그 아이돌도 장인 뭐 있잖아요. 아, 멤버마다. 어떤 거? 저는 좀 플러팅 장인이라고 좀 많이 들어요. 플러팅? 네, 일상 속에 좀 플러팅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아, 플러팅. 네. 어,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런 거. 이거 왜 주는지 알겠다. 팬분들한테도. 팬분들한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아, 알겠다. 형은 뭐
MC 장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갓세븐 뭐 팬미팅이나 콘서트 하면 진행 담당 맞았어요. 진행 장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형한테 한번 퀴즈를 낼 게 있습니다. 조선에 사신을 제일 먼저 보낸 나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제 나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태국. 오! 정답이요? 진짜? 네. 뭘 보냈어요? 썸담 보냈나? 그래요? 태국 사람들한테 이제 벼슬을 주면서 우리 조선에 살아라 해서 이제 태국 겨울에 좀 적응하기 힘들었겠어요. 태국이랑 이 조선, 네. 한국 감사합니다. 운명이야. 형이랑 저랑 그래서 만난 게 운명입니다. 운명입니다. Let's 운명. Get it. 이리 오너라 같이 놀자 얼쑤. 웹 예능도 하고 있잖아요. 네. 선배님이시니까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제가 좀 전수받고 싶어서. 일단 솔직함?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연예인 보면 항상 거리감이 느끼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똑같아요. 막 퇴근하고 들어가면 막 배민 시켜 먹잖아요. 똑같아요. 맞아, 연예인도 일반이랑 똑같은 거. 똑같죠. 그래서 막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걱정해주세요, 저희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해도 마음은 되게 따뜻하고. 맞아. 감정이나 체력?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 형한테 오늘 감정 어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 그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SNS에 가끔 나 조금 힘들다 이게 티 낼 때도 있는데 댓글에 좀 이런 거 있어요. 애교해주세요. 이런 거 약간 제발 좀 공감해줘. 그리고 저 진짜 꿀팁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건데요? 게스트 어떤 분이 나오면 그분의 정보? 그분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고 그분의 지금까지 뭐 해왔는지 공부를 하고 형 오기 전에 형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지 어떤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형 저 첫인상 어때요? 좀 차가워 보이지 않아요? 이거 좀 차가워 보이는데 입 연 순간 이 사람 안 차갑다 느꼈어요. 저 첫인상 어땠어요 혹시? 좀 웃긴 이야기 될 수도 있겠는데 해주세요. 형 그 차에서 내렸잖아요. 해가 없었는데 양쪽에 우산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햇빛이 없는데 근데 더운 거 뭔지 알아? 다섯, 여섯 개가 자기 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 보면 저 우산 없었어요. 맞아요. 여섯 개 양쪽에 있고 여기 위에는 없어. 없어요. 멋있었어. 마우라.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차은우입니다. 재현. 와.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놀랐어요. 대박이다. 차은우 선배님 근데 진짜 잘생겼어. 그냥 국민이 인정했잖아. 지원지, 끝장. 근데 저는 형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해보고 싶은 K체험이 있다면 뭐 있을까? 웬만한 건 다 해봤던 것 같고 화생방 했고 뭐 군대 체험도 해봤어요. 폐가 체험이랑 무당 만나는 거. 아, 이거 나도 좀 하고 싶어. 이거만 안 해봤어요. 이제 이런 거 안 할게 진짜. 자극적인 것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스릴 맞아. 있는 거. 빨간 휴지죽과 파란 휴지죽과 이런 거 알아요? 아, 그거 알아요. 예. 뭘 골라도 죽잖아요 어차피. 이럴 때는 그냥 저 휴지 있는데요? 와, 오랜만에 듣는다. 에? 내 다리 내놔. 그래서 이렇게 막 끌고 내 다리 내놔 하는 거. 아, 그거 알아요. 그것도 알고. 이거 맞죠? 귀신 보는 방법 10가지 이런 거 아세요? 몰라요. 다리 밑으로 이렇게 보면 귀신이 볼 수 있고. 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귀신 네. 막 그리고, 보는 방법 이런 거. 분신사바 네. 이런 것도. 아, 근데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하면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알아요. 그 인형. 그 인형. 와! 와! 하지 마세요, 진짜. 와, 진짜 찐 깜짝 놀랐어. 백담을 하고 냉큼 달려 올리니 잠깐만 이거 몰라서 정부는 알고 있는 거시냐? 뭐라고요? 저 뭘 알아들어요. 누구야? 서도가 무슨 뜻인지. 주상전하의 대리. 대리? 그 회사 대리 대리 대리님. 이분들이 장난치는 없다. 어디 왔어? 저희 미래에서 왔습니다만. 허허. 전 탐정이에요. 탐정? 네. 탐정. 관상을 보니 뭐 나쁜 짓을 하러 돌아다니는 놈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너희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서 그것을 맞추면 증표를 주도록 하겠다. 만일 틀릴 경우에는 법의 지엄함을 맛보게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내가 저녁 늦은 시간에 산골을 나갔다가 저승사자를 만난 거야. 이 저승사자가 가짜고짜 이 나를 끌고 가겠다고. 오케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안 된다. 아직 나는 할 일이 많다. 그랬더니 돌돌 말린 종이 두 개를 내밀면서 하나에는 이승이라 써 있고 이승 아느냐? 이승 가는 거 거꾸로다 이놈아. 여기가 이승 있는 거. 하나는 저승 써 있다고 하나를 뽑아보라고 하는 것이야. 근데
사실은 이 종이 모두에 저승이라고 써 있었던 거야. 살아있어. 어떻게 빠져나왔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맞춰보거라. 다 뽑고 니도 골라보거라. 도망갔나? 아니면 뽑았는데 저승 이미 갔어. 아 내가? 네, 갔는데 난 여기 어떻게 있는 거야? 어? 잘못 데리고 왔네 하고. 와 정말 정말 창의적이야. 근데 틀렸어. 아니 뭐지? 뭐지? 규칙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애교를 부렸다. 플러팅 파티를 이렇게 했다고? 여기 조선이야? 아, 갖고 왔는데 불이 태웠어. 뭐를 불에 태웠어? 이거를. 그리고 불 태웠으니까.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얘들아 다 왔어. 조금만 더 해봐. 일단 하나는 태워. 하나는 태워. 하나 태워. 하나 태웠느냐? 너를 안 뽑은 걸? 수정. 수정. 안 뽑은 걸? 갖고 튀어. 다시 설명해줄게. 네. 내가 저승을 안 뽑았다는 것만 증명되면 되잖아. 다 맞는데. 남는 거는 네가 확인해. 딱 확인했는데 이거 저승이야. 그럼 전화사자가 가겠지. 그래 내가 점점 좀 해줄게. 아 진짜.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3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증표니라. 아 감사합니다. 자 손목. 자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딱 잡거라. 이거 진짜 잘하는데 나. 세사 할게요. 아 세게 세게 진짜 세게. 이거 세게 리얼. 안 돼. 저 이런 거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제로즈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제로즈 이거 나 이해해줘. 우리 재밌게 해야 되니까. 진짜? 알겠어. 대인을 매우 치거라! 아! 아, 나 형이 진짜 이렇게 세게 때릴 줄 몰랐어. 아니, 아, 아니. 진짜 형이 이렇게 세게 때릴 줄 몰랐는데 아무리 내가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세게 때릴 줄 몰랐지. 와, 와 진짜. 아니. 사람을 쓰레기로 만드네? 미안해요. 아, 형 장난이에요. 장난. 네, 진짜 장난이에요. 네, 형 화이. 아, 진짜. 귀신 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귀신은 있다. 네, 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 또 모르겠어. 없는 거 같기도 해. 여기 대부분 안 봤을 거지? 가훈이 막 찍히다가 갑자기 여기 두 명 있는데 뒤에 한 명 추가 되고 뭐 이런 적 있어요? 없음 봐봐. 아, 없어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귀신? 아, 난 진짜로 귀신을 좀 자주 봐요. 진실? 아 이러지 마. 아, 어떤 귀신 보셨어요? 저는 형 귀신 어디서 봤냐면 연습실 지하였는데 네. 원래 거기가 형 병원이었어요. 네. 산부인과. 회사가? 네.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새벽에 이제 연습하는데 아 큰일 나는 거예요. 미쳐. 그래서 아,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창문 통에 그 건너서 위에 계단에 있는데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기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진심? 네. 이렇게 갑자기 내가 쳐다봤는데 여기 이렇게 쳐다보고 난 죽겠다 여기서 아마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거야. 그때 완전히 진짜 사람 안 나오지? 응. 왜 준비한 거 아니죠? 진짜로 아무도 없지? 다리 올려야겠다. 그거 하고 이제 일들이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아마씨는 그 귀신 덕분에 형도 보고 데뷔도 하고 좋은 성적도 내고 있고 에이 can you 진짜 나오면 진짜? 아 갑자기 무서워지네. 아 갑자기 좀 무서운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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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혼자 들어가야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 솔직하게 강도가 어느 정도야? 강도가 어느 정도? 상중하게 손님 제가 무서워요. 맨날 네? 봐서 맨날 봐도 안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아 형 살살 하세요. 잠시만, 아, 저 누워, 저 못할 것 같은데?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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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잠깐만. 날씨 좋다. 어, 날씨 좋다? 와, 이거 못할 것 같아. 밥 없어요? 밥 없어요. 뺨! 빨리 해야 돼. 아, 빨리, 빨리, 빨리. 갑시다. 형, 가요? 응. 그냥 배우분들이잖아. 그치?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좀. 이거 턱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거 너무 눈 밖에 부셔가지고 안 보고. 어, 여기 누구 누워있다. 누구 누워있다. 여기. 진짜야 가자. 손 잡을래요? 겁말? 나 항상 군중으로서 진짜 여기서는 겁을 먹지 않겠어. 내가 진짜 형 지켜줄게. 아 그래서 여기 놀라는 걸 너무 싫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e got this. We got this. 이거 계속 말하면 돼. 그럼 더 무섭거든. 형 저거. 어 안녕하세요. 계단 계단이? 막 계단 아니다. 아니네. 어 뒤에 계속 따라와. 나 등 오싹한단 말이야. 제발 하지 마세요. 안녕. 향까지 꽂아? 어 이런 거 찝찝해서 못하는데 저 불경 꽂아요? 꽂기만 해요? 피우지 말고 오 쉣 왜 화났어요? 저 문으로 나가 나가요?
진짜 무서워. 미치겠다. 와, 형, 그 레전드다. 뒤가 너무 불안해. 진짜. 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이런 거 안 할게, 진짜. 귀신 얘기도 안 들을게. 와, 뭐야, 왜 그래? 발성 좋다. 발성 좋다. 오 마이 갓. 어디로 가 우리? 진짜. 제발 좀 살게요. 하지마요. 진짜 하지마요. 그만. 어떻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거 없어? 거 없어. 오케이. 뱀. 직진이요? 알겠습니다. 어, 친절하시네. 친절하시네. 뒤 있어? 올 것 같아. 진짜 못하겠네. 아, 지금 다른 기회 없고. 잠깐만, 여기 100% 있다. 김중입니다. 나를 지나가야 돼. 못 뛰어. 신발 못 뛰어요. 수고하셨어요. 감독님 이리 왔어. 이리 어떻게 가는데? 어디 이리 올까? 어떻게 가는데? 여기. 여기. 칭찬하시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왜 화가 나는 거야? 우리. 하지 말라고. 너 이리 와. 오. 오 진짜 놀랐어. 우리 감독님 다 나왔지? 한 명 더 남았나? 그러면 아직 안 끝날 텐데. 어 이거 진짜 사람 한 명 있을 거야. 그치? 야, 여기 진짜 사람 한 명 있을 것 같아. 봐봐! 있잖아!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와, 이거 지금 얼굴에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얼굴에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디로 가? 오, 이거 마지막으로 나오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귀신집 중에 제일 좋았어. 진짜 제일 무서웠고 귀신집 네. 중에. 와 미쳤다. 진짜 안에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보여.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맞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뭐 꺾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낫더라고요. 맞아. 뒤가 너무 무서워. 오싹해. 형 이거 공포체험 네. 누구한테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썸 타고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 안 해요. 이제 여자가 실망할 거야. 무조건 헤어져요. 우리도 무섭거든. 친한 친구끼리 오면 재밌지 않을까? 친한 친구 뭐 이제 이런 관계? 형 동생? 나 우리가 좀 친해진 거 같아. 네. 좀 더 가까워졌어 안에서. 맞아. 한 번 더 하면 혼자 절대 안 될 거 같아. 출연비 또 올려줄 거 아니잖아요. 우리 타임머신 배터리 돼서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알겠습니다. 사는 현대사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돈데 기리기리 돈데 기리기리 돈데 그만. 오늘 의뢰 해결 잘 된 것 같아요. 아,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이거 진심으로 사과 합니다. 나도 형 덕분에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저희 폐가 체험 같은 거 또 한번 해요. 소년탐정 김지웅 어떤 의뢰든지 불러만 주면 그대로 살려갑니다. 오늘도 의뢰 해결 완료!